ゴミのコンベ調査されてらっしゃいますか。わかるようにここにペットボトルのキャップでが缶。次。でペットボトル。 ここが瓶になってます。牛乳パックは一回洗って乾かしてから切って、近くのスーパーのリサイクルボックスに持って行ってます。常に牛乳パックは捨てる時にこういうふうに洗って乾かして切って、それからスーパーに出してるんですか。はい。 이 가정의 경우 밖으로 재활용품을 배출하기에 앞서 스스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류해 놓았는데, 한국, 일본, 독일의 가정에서 사용한 재활용품의 양은 각각 이만큼. 일본의 경우도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렇듯 철저하게 재활용품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시청에서 배포하는 안내 책자를 참고한다는 것. 기본의 분별에 먼저 모야せる ゴミっていうのはこういう内容だし、あと破砕ゴミ。 あと有害ゴミ、そして埋め立てゴミ、そしてペットボトルと、そして紙缶、あと瓶スクラップ、あと小伝っていうのが載ってまして、まあ例えば 품목별 배출일에 대해서도 따로 안내해 준다. このカレンダーは地区によって出せる曜日が違うので、ここの地区であれば 모야せる ゴミは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재활용품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는 대신 날짜별 분리 배출 품목이 표시된 달력을 배포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 그렇다면 페트병 뚜껑은 왜 따로 모아두는 걸까?